신사년에 신축월에 을의일에 이모쉐이트하는 22살 남자 사주예요. 자, 우리가 을목했죠? 을목이 언제 태어났다? 축월 겨울에 태어났다. 자, 금방 배웠잖아요. 그럼 얘기 좀 해봐요. 금방 배웠으니까. 금방 배웠는데 답이 안 나와? 흰 것은 글자고 파란색은 칠판이고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다시 답안지를 못 쓰고 있어. 겨울에 태어난 을목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병정화가 없으면 마른 풀, 마른 풀, 축월의 을목, 인동초. 근데 인동초로 보여요? 그리고 겨울의 을의 일조. 화가 없으면 단명수 그랬죠. 그럼 네. 단명수일까? 잘 보시라고 연꽃. 말이야. 그렇지. 회 중에서 무감님 있잖아요. 무토를 내놓았으면 달라요. 화병석에 꽃이 있으니까. 근데 임수를 내놨잖아요. 그럼 물 속에 피는 을목이니까 물 속에 피는 을목, 연꽃이야, 연꽃. 겨울에 연꽃 피우는다. 그러니까 화병꽃의 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잘 보셔야 돼. 임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화병석에 꽃이지. 화병석 꽃에 심금 칼에 다 잘려 죽잖아요. 다 잘려. 근데 임수가 떠버리면은 연꽃이야, 연꽃으로. 그러니까 이거 임수가 이 사주 이예 중에서 무감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목을 내놨다고 해봐. 갑목을 내려서 등락의 값이 돼안 돼? 여기서 갑목이 나갔다고 해봐. 안 되잖아요. 급제로 간다고 했잖아요. 추고대. 근데 무토를 내놨으면 무토를 냈으면 무토가 여기다 내놨으면 무토 덕에 반품막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처덕이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그럼 외쳐가라 했잖아요. 방풍 반습. 근데 뭘 내놨죠? 임수를 내는 물을 내놨잖아요. 추고대 물은 그 회의 중에 임수 내놨으니까 눈보라죠. 눈물하는데 뭐가 있어?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사주가 기가 막히게 됐잖아. 이무신은 아주 잘 타고난 거예요, 사주. 아니면 병술씨도 좋아요. 병술씨만 되면 더 좋지, 사실은. 술토로 해수 맞고, 술토로 해수 맞고, 병술씨만 되어 그러면. 을목이 병하고 꽃피니까 단명수가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꽃이 피고, 술토를 해서 맞고, 병술씨 같으면 엄청난 부자지. 엄청난, 그래도 이모씨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연꽃이라 그 말. 그런데, 이건 관련 직장이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상은 어떤 직장일까? 신상은 어떤, 근이 있어, 없어. 그래서 큰 조직은 아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 천간이 신입도 사유축 금국이 되는 거야. 천간이 위죠. 그러면 금이 굉장히 가면 큰 조직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큰 조직으로 봐야 되나, 적은 조직으로 봐야 되나, 의문이 가. 자, 근데 신사가 직장인데,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이 신이, 살주 금고에다 금이 가니까 이게 전부 살이잖아요. 기살로 가잖아요. 기살. 기살로 가요. 기살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그래서 이거 이신 편관이 강하죠. 기살로 간다니까 기살. 그러니까 기살로 가면 광기를 일으키고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잘살수 없어. 없어요. 이 신금 편관이 갱은 가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사유축 금국도 스트레스 극이라겠죠.
스트레스 국이니까 스트레스 덩어리를 안고 자니까 어디 가마? 직장에 그러니까. 가마? 거기다가 사회 충격이죠. 직장을 생활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해, 지가. 못 해. 직장에 가면 지옥에 간 기분이야, 이거. 지옥에 간 기분이고. 일들이 목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회초 근거 스트레스는 덩어리를 안고 다니고. 사회초 깨질 수밖에 없어. 근데, 신신이 또 신축을 가도 마찬가지야. 신축을 가도. 직장 변동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나이 22살은 안 되니까 앞으로 변동수는 있어. 그러면 신신은 또 고초살이에요. 뭐 때문에 고초를 당해? 직장에서 고초를 당해. 이러면은 칼 둘에게 두개 찔렸죠? 반드시 몸에 흉터 있다. 몸에 흉터 있다. 고초살. 그 신을 지주로 내리면 뭐예요? 유죠. 유가 바이러스, 세균. 그래서 세균성 질환에 노출돼 있어. 세균성 질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균성 질환, 독감도 잘 걸릴 것이고, 코로나도 잘 걸릴 것이고, 이런 항상 세균성 질환에 노출돼 있잖아. 신진구조 힘들어. 힘들어. 지금 무술 대우는 무술. 막 무술 대우는 무술 대우는 어떨까? 자, 그러기 전에 초콜릿 해놨어. 뭐가 필요해? 무술. 그래, 오아가 이사주에 핵이다 그 말이야. 아까 병술 좀더 좋고 술 좀. 그러게 될 때는 축이 금고로 간다겠죠. 축이 금고. 오화 때문에 축이 금고로 간다니까? 금고로 하기 때문에 부자 다니다. 알부자사다. 알부자사. 금국목이 어쩌고, 쇠생목이 어쩌고, 목국토가 어쩌고, 편재격이니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부자사들이 금고 가지고. 근데 축, 남자 축오생들은 추위를 안 타. 추위를 안 타. 남자 축오생들은. 그래, 겨울에 선풍기 튄다고 그랬잖아요. 추위를 안 타고. 남자는 축을 깔고 있으면 몸이 땅땅해요. 아주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몸이 땅땅한 사람도 있어. 하체가. 에? 금고자나 뼈. 뼈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 창고. 축토. 일복이죠. 일복. 일복만 더 어디 가나. 고집세다. 일복만 더 고집세다. 추위를 안 탄다. 알부자 사주다. 시지오화가 핵이다. 말년복, 자식복이 있다. 자, 그런데 무술대운에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 좋아? 배수 막아요. 네? 술토로 해수도 막고. 그렇지, 그렇지. 술토를 해수 막잖아요. 이때 큰돈 벌어요. 젊은 나이지만 술토를 해수 막잖아요. 굉장히 큰돈 벌어요, 무술대운. 그럼 월급 생활해야 돼? 뭘 해야 돼? 사업을 자영업. 하기보다도 22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영업 정도 해야 돼. 직장 생활에서는 출토를 해도 못 막아. 그 돈을 못 챙겨. 아마 무술대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괜찮아. 뭐가 됐든 간에. 그러고 나서 금대운이죠. 정유, 병신, 좋아, 안 좋아. 일단 사유초 금고. 그 다음에 신. 신도 가을이 오지. 계절이 가을이면 이 사주에도 금들이 강해지잖아요. 살이 좀 을목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을목은 괜찮아. 물속에 핀 연꽃이기 때문에 꽃은 못 피어있어. 근데 여름으로 가면 꽃이 활짝 피겠죠. 51세부터 발복해. 51세. 그러니까 무술 대운에는 사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돈을 벌고, 정유 병신 대운에는 월급 생활로 간게 좋다. 월급 생활하고. 다시 을미 대운에 퇴직하면서 그때 다시 사업으로 가면은 죽을 때까지 잘 나가.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러고 이제 운시도 보자. 원래 경금이, 나 천간은 잘안 썼는데 경금이 좀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그래. 경금은 주먹이야. 주먹, 무슨. 그리고 자가 을목한테는 뭐예요? 편인이잖아, 편인. 운시가 편인은 이모나 고모,
인연도 깊고 편인이면은 성질이 불같다겠다. 성질이 불같고 이모나 고모 그렇게 엄마보다도 그런 쪽에 좀 인연이 좀 있고 사랑을 좀 받았다고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균신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직장생활 가면 지옥같이 죽을 말 사회층으로 꺼져서 직장생활 오래 할수 없고 신축으로 가니까 직장 변동수는 있어. 자, 또 사유축 금국에 스트레스 고갈되니까 직장 가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구설수에 노출돼 있어. 직장생활 하기가 좀 힘든 사주. 특히 무술대우는 술토를 해서 맞기 때문에 큰돈 한번 만져요. 그래서 월급생활로는 이렇게 큰돈 못 만드니까 내 사업을 한게 오히려 낫다. 그 다음에 정우병신은 다시 월급생활로 돌아가라. 그리고 을미병부터는 을목, 연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가고. 이 사주는 오화가 핵이기 때문에 축토는 금고로 가서 굉장히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도 굉장히 알부자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이에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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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 사주 올렸었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신사년 신축월. 을의일 이모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이 조카거든요. 제 조카인데요. 얘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희 고모들이 다 키웠어요. 그래서 거기 고모와 인연이 있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몸에 큰 상처가 있어요. 다리에 유리에 찔러가지고 어렸을 때. 그 상처 있는 것도 맞고요. 얘가 어렸을 때 이게 심금이 두개 있어서 그런지 그 갑자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펜싱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펜싱 선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펜싱 선수가 일반 학교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병화가 없어서 그런지 메달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달을 못 따가지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취업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업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술공사를 들어갔어요. 가스기술공사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요. 지금 군대를 UTT를 갔다 왔는데 얘가 또 갔다 오고 올 초에 큰 유럽 여행을 배낭 여행을 한번 갔다 오더니 직장을 다니기 싫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 딱히 무슨 사업을 할 건지도 말을 안 하면서 그냥 자기는 사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들은 미쳤다고 거기를 지금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는 회사를 어떻게 회사를 그 사표 쓴다는 말을 하느냐고 이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누가 하는 말을. 그래서 잠깐 지금 사표는 보류를 해놓고 지금 선생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떠한 사업계 계획이 있는 다음에 직장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제 계속 고모들이랑 삼촌들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병화가 없어서 인터넷 사업이 힘들잖아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병화 없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라 그래요. 유튜브도 제가 그래요. 되고 인터넷 사업. 예.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선생님? 어렵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될것 같다고 좀 그렇게 저도 이제 명리를 쬐끔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해도 고모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들어요, 이제. 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네네, 너무 강해요. 네, 누가 하는 말 근데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 너무 근데, 강하고 네. 인내력이 좀 부족해요.
인테리어. 인내력, 참을성 좀 부족하고, 근데 네. 일할 때는 열심히 해요, 친구가. 자기는 뭐 그렇게 군대 힘든 군대도 댕겨오고 그렇게 그 운동 그 선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인내력이 너무 자기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친금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 나쁘게 말하면 잘난 체든지 교만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를 그 쪽으로 좀 이렇게 진도 이렇게 말해줘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예. 직장은 좀큰 조직인가요? 한국 가스기술공사니까 크지요. 가스공사?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내가 설명할 때, 잠깐, 예. 신사로만 보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닌데, 예. 원국, 천간에 신금 있고 사축 있으면 사유축 금국이 되니까 큰 조직인 걸 수도 있다 해서 내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 예, 그럼 큰 조직은 맞네요. 예, 큰 조직이에요. 큰 조직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는 직장을 그냥 꾸준히 다니고 어차피 정규, 거기 병신 다그 직장을 선생님이 다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어저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귀살이 있을 정도로 직장이 힘들다고 하니 제가 조금 미안한 감도 들더라고. 저는 그 생각은 전혀 못했고 이제 직장은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직장에 스트레스 안 받는 회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충고만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감도 있더라고요. 막 너무 막, 막 내가 막 너무 막, 막 윽박질렀거든요. 근데 무술 대원에는 사업해도 돼요. 술토를 해서 막으니까 큰돈 버는데, 예, 네. 월급쟁이 갖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할 때 무술 대원은 사업해라. 정유 네. 대원은 다시 관대원 타면서 직장으로 가고. 예. 신사가 직장인데 사유초 금국 이랬으면 사가 가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스공사 다니나? 아, 그래서 그럴까 보구나. 근데 거기가 참 어려운 회사인데 어떻게 좋은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그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쉬웠게 고등학교에서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건데 좀 영리하기도 하긴 해요. 머리도 좋기는 한데. 아, 그래서 너무 직장이 아까워서 저희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본인이 자꾸 저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근데 이 선생님, 이 오가 이 물속에서 꺼지지 않아요? 오가 이 괜찮아요. 헤어하고 그렇진 괜찮아요? 않아. 그래요. 저는 이게 꺼지면 어쩌나 싶고. 자, 그다음. 아니고 자 같으면 자오총으로 꺼지겠죠. 임수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예. 꺼지진 않아. 아, 꺼지지 않아. 예, 아이고. 예, 얘가 또 엄마도 유암으로 죽고 아빠도 그 뇌출혈로 병원에 누워 있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죠. 이게 선천적으로. 그래도 건강이 굉장히 그렇죠. 저는 또 오가 심혈관이 나빠질까 봐또 그런 건강적인 것도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는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살아 계신다겠어요? 네,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얘한테는 돌아가시는 게더 감사한 일일지도 모르죠. 이 조카한테는. 근데 저는 아버지 그렇게.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네, 이게. 예, 사회, 저기에서요. 예. 근데 되게 효자예요. 사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효자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주는 네. 부자 사주예요. 왜냐면은 축월에 오미술 있으면 축이 금고로 가요. 그래서 알보자 네. 사주라 그러잖아요. 예. 부자라도 돼야 되지요. 늘 그죠. 아니, 부자 안쓰럽거든요. 사주 맞아요. 예. 몸이 좀 땅땅한가요?
굉장히 하체가 좋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인물도 좋고 하체가 땅땅해요. 아주 그냥 뭐 하체가 땅땅해. 돌덩이 같아요. 막 그게 막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하체가 돌덩이냐? 막 우리들이 막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걔한테 그 정도로 땅땅하니. 그리고 또 운동을 해서 단련돼서 몸이 아주 좋아요. 그 펜싱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막 굉장히 그러니까 추위는 안 타나요? 예, 전혀 안 타요, 진짜로. 그거 보고 추위를 또안 타. 깜짝 놀랐네. 남자 초고생은 추위를 안 탄다. 예, 춥지가 않대요. 안 춥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뭔 사업을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뭔 인터넷은 사업을 전혀. 하든 간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병화물상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가장 필요한 글자가 병화거든. 근데 네. 을목이 예. 금꽃도 되고 꽃도 예. 되고 어린이 옷도 되고 문구류도 예. 되고 지물포도 예.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쪽 아니면은 회 중에 임수 떠서 을목이니까 이제 사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수경지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경. 물 속에서 예.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뭐, 네. 고추, 오이, 뭐 이런 거 있죠?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럼 예. 수경지배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쪽으로요. 얘는 좀 예술의 재질은 있긴 하더라고요. 뭐든지 손재주기보라도 이렇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뭐 그런 예술적인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네. 의뢰가 아니고 울축이라 그러면은 버섯재부도 되는 거예요. 습토에서 을목을 크니까 버섯재부도 되는데 의뢰니까 예. 물속에서 키우는 수경재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도 돼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자기의 방향은 딱 정하지 않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공부를 하는 중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해방 직장에 나가면은 윗사람들한테 이쁨은 받을 거예요. 직장에 힘은 예. 들어도.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얘가. 그러니까 눈치 코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저렇게 그냥 저 생각은 직장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술도 마시라니까. 그 단가 10년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선생님. 네? 10년 10년이 갖고. 근데 기간이 10년, 사실은 예. 그 10년 내 돈을 벌지만은 네. 저흥이나 병신이 이제 관대운으로 가니까 원국에 금이 강해지면 이제 관으로도 갈수 있는데 관이 강해지면은 어디 가나 일복이 시달려 1인 2역이라게 원국에 신금들이 있으니까 관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관사를 혼잡이라고 그러죠 격국에서는. 관이 강해지면 뭐라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 그러고 동네 북이라 그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는 모습도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내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관이란 것은 손님이니까 손님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직장 생활을 해도 되고 사업해도 되는데 예, 본인이 무술도 10년만 사업하고 그만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점유나 병신 대운도 사업은 가능하다니까 하는. 아, 손님이 많아지 관이 근데 이제 좋아지는 손님은 거죠. 많지 손님이. 예. 그리고 을목이 연꽃일 때는요 수가 강해진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오면은 금수가 강해지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사업해도 나쁘지는 않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을미 대운부터는 병화가 오잖아요. 저우가 해결되면서 괜찮네. 잘 나가, 이 사주 자체로는. 원국 자체가 오화가 실을, 이 사주를 살렸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주가 사해가 있는데, 충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여기는 충이 안 되는데, 예. 사가 가스지만은, 사 옆에 해수가 있으면 물을 가스로 끓여서, 사우나 하신 분들도 내가 봤어요. 사우나. 아, 예.
옆에 자수가 있으면 거기서 물을 끓인단 말이야. 민물. 그러니까 다방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가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물상으로 봐서. 나중에 이 친구가 차와 가스로 해수 많은 물을 데우기 때문에 예. 사우나도 할수 있다니까? 아, 그런 그거는 이제 것들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아, 본인이, 예. 그렇게 또 선생님. 일단은 그이 우화가 있기 때문에 무술, 예. 정으로 평생 다 괜찮아. 앞으로 물미대우는 너무 좋고. 또 해하고 충 사이에 자가,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막, 제 실력으로는 막 너무 나쁜 것만 보여가지고. 해하고 축하고 이렇게 자 공엽도 좋은 거지요, 선생님. 뭐가 공역됐다고? 자요, 자. 차하고 해자 축이잖아요, 그럼 아 그건 자가. 안 본다니까. 그거는 안 봐요. 공엽은 네. 연오라고 일시만 보는데 와, 연, 와. 일시만 옛날 책에서는 일시만 중요시 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연월도 잘 맞아. 맞기에 연월도 제가 봐요. 근데 월 일은 안 봐. 근데 월 일을 본 것이 딱한 가지 있어. 월하고 일 사이에 겁재가 공엽될 때가 있어. 그때는 예. 유봉형제가 있어요. 알았는데 딱 진짜. 숨겨진 형제잖아요. 월 일 보내봐. 사이에 겁재가 공엽된 사주가 유봉형제가 있더라고. 그것만 나는 참고를 해요. 아, 예. 네, 이 친구가 좀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좀 타고 좀 위기적이에요. 좀 네, 그런 외로움을 감이 타고 있지 않아. 위기적. 예, 그런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늘 저희 고모들이, 형제들이 많거든요. 되게 잘해주려고 막 굉장히 예뻐하고 아끼려고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것 같아서 속상한 점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추고가, 그러니까 오화하고 해가 바꿔져 있어도 오화 때문에 축이 근거로 볼수 있나요? 붙어 있어도. 그렇지. 하여튼 추고에는 오미술이 어디가 있든 간에 오미술이 있으면 축은 금고로 간다니까. 추골생만. 아, 죽을 어디가 수 있는. 있든 꺼져 있다, 말, 안 꺼져 있다, 그걸 떠나서. 근데 여기서는 오화가 꺼져 있지 않아요. 자수 같으면 좌우충으로 꺼요. 세수는 뭐하고 암합을 해요. 안 끕니다. 네. 해중 정화하고 해중 임수, 다, 오중 기토, 해중 갑목 다 암합을 하기 끄질 않아요, 이건. 네. 그러면 저기 사오미의 오화가 오미술이 있으면 오화가 그 축만 안 받으면 근거로 보네요, 축월은. 51부터는 이제 을미, 갑오, 계사로 가면은 여름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추월에 태어나서 여름으로 가면 일단 조가 해결되고, 네. 여름은 무슨 계절? 태양의 계절이잖아. 근데 이 사주에 네네네. 뭐가 없죠? 태양이 태양. 없잖아. 그래서 태양의 태양이. 계절은 변화가 있는 거로 보라겠죠. 그래서 네. 을목에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연꽃이. 그래서 차오미 때문에 잘 나가. 말년까지 잘 나가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와? 임묘증 봄이 오잖아요. 이 사주는 죽을 때까지 괜찮다니까. 근거로 본다. 그런데 이 사가 선생님. 이제 변화, 변심의 글자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변화가 좀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그래. 잡소리 들리니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선생님, 예. 그 무술 대운에 을목이 그 술토를 보면 묘지잖아요. 예. 그런데 또 월지하고 그 축술형이 걸릴 때 예. 이때는 또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을목이 술에 이제 묘지에 들어간다 해서 죽는다고 보지 마라, 말이야. 묘지 운이야. 원국에 묘지가 있을 때, 운에서 왔을 때 묘지를 열어주는 거지. 대운에서 묘지 운안온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죽을게?
대한민국 사람 다 죽어 있어. 운에서 묘지 운안온 사람 어디 갔냐고. 그거는 보지 말란 뜻이에요. 원국에 묘지가 있으면서 운 갔을 때, 형충이 갔을 때 예를 줘서, 근데 무조건 묘지 있다고 다 죽냐고. 안 죽어. 근데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축술형이라고만 봐. 형이 뭐가 형 걸렸어? 나 활동 무대가 형 걸렸죠. 형이란 게 뭐예요? 구조조정 뜯어 고치잖아. 고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뭐 이런 형상이잖아요. 그럼 문제 없어. 아, 형충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자기 사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도 보고 월도 봐. 올해 형충 안 걸린 사람 어디가 있어? 원국이 술이 있으면 진월이면 해년마다 진술 좀 걸려야 되고, 원국이 축이 있으면 미월에 해년마다 충미충 걸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오른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오른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것에 조그만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지.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매달려서 그걸 소화병증 기지자게. 소화병증 깨알 많은 것에 매달린다. 우리 깨알을 갖고 사주 풀어요? 호박을 가지고 놀아야지. 깨알 하나 가지고 그런 그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에서 사주를 보시라고. 이 사주 할 일이 뭐인가? 뭐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목을 키우는지, 땜 사주인지, 부수와 기재인지, 도자기 굽는 사주인지, 불 끄는 사주인지, 응? 양식장 사주인지, 바다에 해삼을 키우는 사주인지, 다 나와 있잖아, 내 책에.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맞게끔 원우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지. 그러고, 물론 형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형살이 그대로 100%다 맞으면 우리가 살아 있겠냐고 지금까지 전부 병원에 있든지 죽어 있든지 하지. 그러니까 그전에도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젊은 아가씨가 딴 데서 배우고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어. 묘지 대운이 온 거야. 거기 선생님이 묘지 대운 죽는다니까 시집갈 생각도 안한 거야. 말이 돼 그게? 그래서 절대 안 죽는다. 결혼해라. 자, 다른 질문. 선생님, 선생님, 예. 오디오 그 연결해요. 외로움과 한 사람만 얘기를 이기적이라는 하세요. 것은, 외롭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추월의 을목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은 공망이 신유예요. 아. 공망이 신유 공망이면은 이 사주에서 관이 공망 맞았죠. 관이 네. 공망 맞았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요? 관이 공망 맞았어. 공망 맞으니까 더 추구한다 그래? 자식을 추구해? 직장 생활을 추구해? 또 관이 공망 맞았어. 직장이 공망 맞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직장 생활로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사업이라고 사업? 말해, 자연업이라. 이게 공망법이면 내가 그런 공망법 안 쓴다고 했잖아요. 요즘 현대는 안 맞아, 그게. 관이 공망이라 해도 관에서 성공을 사람 많이 봤고, 제가 공망이라 해도 부자 많이 봤고, 관으로 안 가고, 그러고, 예를 들어, 이 신유가 공망인데, 없죠, 공망이, 원국에. 그러면 월지 공망은 뭐라고 해석해? 월지 공망 뭐라고 해석하냐고. 아, 부모 형제 공망 맞았어. 그럼 부모 형제도 없다 그랬잖아요. 요즘 여기 월지 공망 외국 다 유학 갔다고 부모가 아파트 사줘. 근데 부모 형제도 없어요? 안 맞다 그 말이 안 맞아. 일지 공망. 일지 공망 물론 연주에서 보지만 그런 경우는 또 내가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시지 공망. 자식하고 공망 맞았으면 자식하고 원수야? 자식하고 그거 안 맞다 그 말이야. 원래는 이제 시지가 자식궁이니까 자식궁이 공망 맞으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라 그러는데 요즘 붙어 사는 사람 어디 갔어? 다 떨어져 살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연지 공망은? 연지 공망 뭐예요? 조상 자리가 공망 맞았어? 조상 묘소가 없어? 그래서 원지 공망이면 조상 묘자리를 안 간다는 등 묘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등. 아직 요즘 묘자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화장하는 시대. 그런 건 공망법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연지 공망은 보라는 얘기야. 여자들은 연지가 공망 맞으면 삶이 좀 파란이 많아.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쓰는 공망법은, 신유공망은 그냥 애로움을 타는 거야.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유공망이 있어. 근데 나름 애로움을 타는 거야. 남편도 있고 다잘 나가도. 그리고 신유공망은 이기적이야. 다소 이기적이야. 그런 것이 내가 써보니까 더잘 맞더란 거야. 자, 또 질문. 저기 선생님, 네. 갑진년 같으면은 오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갑진년에. 예. 근데 금년이 갑진년이잖아요. 자,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금년 통변. 갑목이 항상 어디서 나온다를 바라겠죠. 해중 무감림 있죠. 여기서 갑목이 나왔죠. 네. 갑목이 나왔는데 이 해는 뭐예요? 일진은 배우자 공인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라고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자리라겠죠. 내 마음자리에서 갑목이 나왔는데, 을목한테 갑목은 뭘까? 겁재잖아요. 겁재면 돈 손실 나겠어, 이익 나겠어. 손실 나는데 내 마음자리에서 했으니까 원인 적용 내가 했잖아요. 금년에 돈 손실 나는데 원인 적용 내가 했으니까 내 잘못으로 손실 난단 말이야. 금년에 돈 손실 나도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해가 인수죠. 인수잖아. 예. 얘가 뭐 문서 잡을 일이 없잖아요. 무슨 계약은 할 수가 있겠지.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이 공부도 되잖아. 공부는 아니겠지.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글로 인해서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진을 달고 왔어. 진이 진사지만 음이 없어. 축진파죠. 축진파는 뭐예요? 간단 수술 을목한테 축진파는 갈등 재성이잖아요. 갈등 재성이니까 활동 무대 직장이죠. 직장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 그 말이야. 직장에 대한 갈등이 심한데, 자, 내가 을축이야. 신축이 아니고 내가 을축일 때, 을축일 때는 진이 와서 축진파하면 어떤 형상이 되나? 내가 축토에 뿌려내렸으니까 아주 축토는 무슨 토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가 을이지만은, 예? 을이지만은 내가 을축이라고 했을 때 진이 오면 이 축이라는 것은 오물이에요. 오물. 오물, 쓰레기. 쓰레기 또 뭐예요? 동토잖아요. 동토. 꽁꽁 얼어있는 토. 축 중에 신금이 있어. 자갈이 있어. 꽁꽁 얼어있고 자갈이 있기 때문에 이축 중에 신금은 언제든지 을목을 치러 와요. 그러니까 이 꽁꽁 온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땅에 진이 옥토가 와서 객토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를 놓고 무조건 축진파를 갖고 좋다, 나쁘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월지를 축진파했어. 월지 환경풍이니까 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고 말이죠. 그러고 진의 기문했죠. 이 진은 수호도 돼요. 수호도 되는데 이거는 진의 기문은 여기서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예, 물이 강한 것은 괜찮기 때문에. 근데 오화는 꺼져가겠죠. 오화 꺼져간다고 실물관으로 죽어? 죽진 않지. 그러니까 뭐 나한테 식상이잖아요. 식신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되게 돼. 일이 좀잘안 풀린다. 뭐 그런 식으로 봐야지. 젊은이한테 22살인데 심장마비로 죽고 그건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는 안 맞잖아요. 나이는. 좀 하는 일이 좀 들어간다 보고. 또이 화가 창문에 걸렸죠. 창문이라는 뜻이 뭐 삭감이잖아요. 신이 삭감되는데 일이 줄어든 거 맞잖아. 이렇게 봐도. 자,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 금년엔 중요한 건 뭐야?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누가 와서 인수니까 도와준다든지, 누가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든지, 기인이라고 나타난다든지, 문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의 실수로 해서 손해는 난다.
신중을 기해라.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는 있잖아. 혹시 이 여자 관계는 22살짜리 여자 관계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 관계는 잘 모르시겠죠?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이 축이란 게 삼각관계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축 있는 사람들은 꼭 삼각관계를 한번 하게 돼 있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22살인데 있을 수 있을까? 여자 관계, 인물이 좋아서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말, 쟤한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동생들, 얘 고모들이죠.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헤어졌다고 말만 들어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축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축 있어갖고 삼각관계 한번 있어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선생님, 연지의 축이 있어도 삼각관계 되나요? 예? 연지. 연지요. 연지는 좀안 맞지. 어려서 무슨 삼각관계가 있겠어. 초등학생이. 아, 축에는 삼각관계는 다 삼각관계 있더라고. 어. 자, 주로 이제 연월, 아니 연은 빼고 월일시로 봐야지. 월일시로. 선생님, 제 주변에 올지에 축이 있는데 삼각관계 맞아요. 있어 되게. 네네네네. 제 주변에 그래갖고 시에 저한테 축시에 된 사람들 나이들하고 한번 있겠지. 올지인데 있더라고요. 축월인데. 남자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자 초골생들은 추위를 안 타고 하체가 굉장히 당당해, 땅땅해요. 이게. 그리고 초골생들은 오미술 있으면 무조건 금고, 알부자. 뭐 정해졌어. 그동안에 수없이 해봤는데 틀린 적한 번도 없었어. 이 사전 이 정도면 다 해결됐나요?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줘도 되겠죠.